우리나라도 유럽의 여러 선진국처럼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 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.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시 북구 동촌동에 상가가 밀집한 한 교차로입니다. 교차로 한가운데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빠져나갑니다.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대구시가 지난 2011년에 설치한 회전 교차로인데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. 소통이 잘 되잖아요. 그리고 사고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어요. 기다리지 않고 길이 안 막혀서 편리해요. 회전 교차로가 생긴 이후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.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. 이 교차로의 경우는 한 80, 90%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피사고가 줄고 한 건의 물피사고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불리는 회전 교차로는 기존의 로타리와는 달리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. 이 방식이 낯설어 아직 완전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평균 통행 속도 증가, 에너지 절감,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등 사고 감소 외에도 회전 교차로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유럽 선진 국가들과 미국에서도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적게는 50%, 많게는 90%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현재 대구에서는 8개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올해만 4곳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고 내년에는 8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